It's Starzo after a dominant 2-0 victory to kick off Valorant Masters. 네, 2대 0으로 승리를 한 스타조 선수와 잠시 승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Three weeks ago, you actually fell down to in 2-1 fashion, and yet you were able to turn it around and completely wipe the table with SMB. 네, 지난번에는 2대1로 졌던 상대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요? But we knew that like we still can roll everyone over like when the official games come like the 저희가 좀 really matters like we knew that 저희 자신을 더 믿고 준비를 함으로써 이번에는 뭐 물론 지난번에 진 상대이지만 더 자신만만하게 게임 하면서 충분히 뭐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But as well on bind round 15 you guys started throwing vandals through the teleporter to Turco. Did you know by the way that he had a specter and you were handing 그 첫 번째 맵에서 yeah, we expected him 텔레포터 속으로 총기를 오히려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아직도 대기 중이었다는 건 알고 던지신 건가요? 아, 뭐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알았지만 뭐 저희가 굳이 5대1 상황에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좀 재미를 본 라운드였습니다. 뭐 저희도 그냥 경기 중에 약간 좀 재미 좀 보고 굳이 무리는 안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갔습니다. Yeah, the pistol round was kind of shaky for me. Like I got a little bit lucked when I picked the Viper first. 아, 그러면 스타즈 선수도 피스톨에서는 조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좀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좀 당황을 많이 하셨었나요? 아니면 그래도 좀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셨었나요? 아, 제가 사실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당황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그냥 이 자리를 내가 잘 잡고 그래도 할 만큼 해야겠다 해서 잘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센트로 들어가면서는 뭐 맵에 대한 준비는 잘 되셨었나요? 아, 뭐 저희가 이 대회 들어오면서는 뭐 어떤 맵도 PR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느 맵을 픽을 하든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는 이제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한 팀을 만나게 될 텐데요. 페이퍼렉스나 비전 스트라이커즈 둘 중에 한 팀을 만날 텐데 다른 지역의 팀 상대로 준비를 할 때는 좀 어떤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? 물론 뭐 저희 지역에서 오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경기에 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또 최대한 뭐 공부할 부분은 하지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경기를 치르면서 저희가 더 잘 반응해 나가는 플레이로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마스터즈에서 전체 그냥 대회 전체에서 제일 좀 상대가 강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팀 아니면 선수 누가 있을까요? 선수는 다 물론 강한 선수지만 팀으로 하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이겠죠? 센티널즈를 꼽아야겠고요. 센티널즈 거기 딱 기다려. 우리가 다 한다. 네, 그러면 다시 한번 첫 승 축하드리고요. 이제 저희 다음 경기 준비하겠습니다.